Better Fire.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오늘 드디어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이 석궁을 드디어 이제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이 대형 석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 기대되는구만 동무. 자, 요게 이제 게임 안에서의 석궁인데 야초할 때보이랑은 또 다르네요. 달라.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석궁의 받침대 부분을 먼저 잘라줬고, 요 옆에 보면 요 테두리가 있죠? 요 테두리는 요거랑 똑같은 걸 좀 찾아냈어요. 자, 요거 맥심 아시죠? 맥심. 요 맥심 뚜껑이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그쵸? 요거를, 요 부분이 여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활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래 석궁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피드 스피너를 조금 활용을 해서 석궁이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인두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만히 요거를 여기다가 인두기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잘 다듬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다가 피젯 스피너를 딱 끼고 요거를 아까 만들어둔 요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이쁘죠? 그리고 요 나무 기둥을 여기다 딱 붙여주면 이제 석궁을 지지해줄 받침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잠깐 색칠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침대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멋있죠? 자, 이제 이 석궁의 몸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랜만에 또 고구마가 나왔죠. 자, 이 고구마를 몸체를 만들어서 찰흙으로 샘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석궁 모양이. 자, 이제 이 고구마를 찰흙에 묻어서 샘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 찰흙으로. 오늘은 이거 대포카트 때만큼 샘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크기가 커가지고. 자, 찰흙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찍혔다. 좋았어요. 아주 잘 찍혔어요. 자, 이렇게 거푸집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샘물을 녹여서 이 안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넣고 샘물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샘물이 거의 녹은 것 같으니까 빨리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많은 샘물이라 한 번에 잘 부어줘야 됩니다. 이거
이거 엄청나게 부었는데요. 이거 봐. 석궁이 샘물 이렇게 만들어질 몰랐네요. 자, 한번 잘 부어졌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안 되면 저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자, 얘들아 한번 다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물을 갈아줬는데, 이제 석궁을 진짜로 완성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톱니 나무예요. 나무를 여기 뒤에다 꽂아야겠죠? 이 석궁이 발사할 수 있는 시건 장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꽂아주고, 톱니를 꽂아주고, 그대로 이렇게 딱 박아주면 됐죠? 석궁의 그 시건 장치가 된 겁니다. 시건 장치. 그래서 이 몸통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이제 붙여줄 건데, 처음에 만들었던 이 활 부분들 스테인을 발라서 몸통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석궁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완전 멋있죠? 와, 대박. 자, 이제 석궁을 장전을 해서 요 옆에 있는 고블린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리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실제 석궁 이미지에도 있어요. 요 고리로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위에 톱니바퀴에 장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장전을 해주는 거예요, 장전을. 자, 이렇게 장전을 완전히 해준 모습이에요. 자, 이제 샘물로 만든 석궁으로 고블린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사해보겠습니다. 발사! 자, 미니언을 향해 발사. 오! 물이 나갔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석궁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 정말 고난이도였어요. 거의 대포카트 만들 때만큼의 힘든 석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젯 스피너로 좌우좌재로 돌아가는 석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파워는 이게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였습니다. 예! 닥터파이어.